네, 그럼 안녕하세요. 히든 골프. 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책을 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네. 배워보는 시간 드디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부터 배우죠? 오늘 뭐 골프의 기본이죠. 처음 연습장 등록하시면은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똑딱이라고요. 똑딱이. 아, 똑딱이도 했었나요? 똑딱이. 했었죠. 아, 네. 당연히 했었죠. 똑딱이 얼마 전에 했었죠? 네, 했었죠. 그러니까 똑딱이라고 네.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똑딱이 뭐야? 카메라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똑딱이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골퍼분들께서 똑딱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만큼 이제 똑딱똑딱 하는 시계추처럼 공을 친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죠. 바로 해보죠. 네, 바로 해보죠. 똑딱이! 네. 똑딱이가 뭐냐? 골프 스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똑딱이는 이 어깨 회전 연습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 방법이고 네. 축구로 치면은 이제 인사이드 패스 아하. 배우잖아요. 아하. 인사이드 네네. 패스. 네. 임팩트 감각, 공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딱이의 기본 간단합니다. 우리 저번에 그립 한번 다뤘었죠? 네네.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공을 똑딱똑딱 쳐내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잡고 어깨, 팔이 아닌 어깨 회전을 통해서 공을 쳐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잡아보시죠. 네. 자세 좀 낮추고 네. 그립 잡은 다음에 어깨 회전을 통해서 맞습니다. 좋은 자세.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살아있어. 네.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똑딱이가 사실 똑딱이 하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테이크 어웨이의 기본 그렇지. 이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임팩트 존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임팩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자로 잘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 공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잡고. 네네네. 네네네. 공이라고 생각하고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똑딱이. 네. 똑딱. 나는 시계추다. 똑딱. 아, 약간 이거 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네. 네. 공으로 한번 해보죠. 네, 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똑딱이의 가장 기본은 처음에 이제 연습장을 가시면은 아마 이 공 티에 올려놓고 치는 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기본 잡으시고 무리하게 세게 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바지 찢어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괜찮아요. 자. 아하. 아, 그런 식으로. 네. 고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어깨 턴으로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똑딱이 할 때는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네요. 방향성, 근데 방향성이 중요한데 처음에 네.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뭐 공의 방향, 거리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신경 쓰지 말고. 이 어깨 회전을 익힌다라는 것만 명심하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딱. 아하. 네. 어허.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타. 똑. 레디. 딱. 근데 지금 이스타 형이 되게 좋았는데 어깨 회전 되게 좋았는데 시선이 따라왔어. 아하. 시선이 공이 떠난 후에도 여기에 오케이. 남아있는 남아 것이 처음 연습법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무조건 받고 있어라. 좋아요. 공의 방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커비 형님은 지금 골프를 친 지 이제 오래되셨기 때문에 똑딱이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하체를 좀 많이 쓰고 계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체를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체는 무조건 고정. 근데 하체 쓰지 마요, 형. 왜 자꾸 하체를 써? 씨발, 골프처럼 들이치는 게 아니.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아니, 초보 강의하는데 건방지게 지금 쳐봤다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골프를 지금 좋아하는 애랑 계속 치라고. 계속 이게 움직이잖아요. 하체를 아예 움직이지 말고. 네. 하체를 네. 아, 완전히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자, 어깨 턴으로만. 앞으로 뭐 비 맞았어. 땀도 닦아야 될 것 같아. 되게 덥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자, 그럼 움직이지 않고 하체를. 자, 하체 고정하고, 하체 골반도 고정하고, 고정을 하고. 골반도 고정하고. 네. 그냥 어깨 위만. 턴으로만. 어깨 턴으로만. 이렇게. 아, 좋습니다. 어깨 턴이라는 게 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깨 턴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 좋아요, 좋아요. 자, 체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느낌.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네, 같이. 오, 좋아요. 지금 이스타 굉장히 아침에 좋아요. 가면 이렇게 연습 되게 많이 하시죠. 아, 많이들 네. 하시잖아요. 허리 각도를 딱 잡아놨잖아요. 잡았죠. 그 각도에서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체 돌지 말고, 일단 처음에 어깨로만. 몸통만 그렇죠 되는 데까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와.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좀 짧은데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어차피 골프 풀스윙은 몸통이 돌아가고 나서 이후에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자 어깨턴만 일단 어깨턴 그리고 반대로도 투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이 어깨통 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채를 이렇게 뒤로 잡으시고 뒤로 잡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 어깨와 이 어깨,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같은 좋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좋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지금 얼마 배우고 있는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양반이어가지고 이 어깨톤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처음에 이 어깨톤과 똑딱이 연습만 많이 하시면 풀스윙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네. 사실 똑딱이 배우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발이죠 사실. 주원 형도 얼마 전에 그럴 뻔했잖아요. 네네. 그만 그럴 뻔했지. 진짜. 근데 저는 똑딱이 한 3, 4일 하면은 충분히 뭐 하프스윙, 풀스윙까지 배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똑딱이 배웠지만 하프스윙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프스윙까지. 오케이. 하프스윙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다 좋아. 똑딱이가 사실 이 팔 구부러지 않고 어깨턴으로 가는 데까지 갔잖아요. 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근데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그럼 손목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죠? 네. 손목이 구부러지는데 골프 스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코킹입니다. 코킹. 코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코킹은 뭐냐면 스윙을 할 때 이 손목을 적절하게 꺾어주면서 이 스윙의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코킹을 배우면 하프 스윙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고. 살짝 들어 올려요. 올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빼보세요. 우리가 아까 연습했듯이. 네. 하프스윙입니다. 이게 하프스윙. 끝. 끝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체는 어떻게? 하체는 아직 가지 마세요. 네. 들고 옆으로 그냥 빼보세요. 이게 하프스윙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골반이 돌면서 좀 더 팔을 올려주면 풀스윙 끝이에요. 여기서. 간단합니다. 네. 아하. 여기서 공을 어떻게 쳐요? 치듯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똑같아요. 그 궤적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 궤적대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쪽 손목이 좀 돌고 오른손이 뒤로 가죠? 치고 앞으로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닫아주면서 쭉 밀어주면은 이게 하프스윙.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스윙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좀 아까 알려드린 거, 요 연습. 연습하고. 하프스윙처럼 이거 좀 더 나가면은 완전히 돌아가서 골반 살짝 넣어주면서 돌아가고 다운스윙에 내려오면서 탁 돌아주면 이게 풀스윙 끝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리만 알면 좀 더 이해가 쉽네.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요 어깨톤, 몸통턴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하프스윙 해서 공을 한번 쳐보시죠. 한번 쳐볼까요? 네네네. 네. 자, 근데 대신 뭐 요거는 이제 코킹을 설명드리기 위한 과정이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공을 칠 때 이렇게 치진 않을 겁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똑딱이 스윙 테이크어웨이가 끝나는 상황에서 손목만 딱 접어주면은 결국엔 코킹이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체는 움직이지 않고? 하체 지금도 최대한 고정입니다. 네. 아하. 아, 그냥 부드럽게 네, 고정만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 하체가... 그러면 하프스윙은 이제 상체만 할 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타격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하체를 조금씩 쓰는 방법도 네. 추후에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딱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만. 네. 시선은 그대로. 그대로. 네. 자, 이스타. 아, 좋다. 좋다, 좋다. 시선도 좋았어요. 시선도 좋았고, 골반도 안 움직였고, 소리도 좋았고. 아,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확실히 이거 조금만 잡아볼게요. 네. Ready. 이거 여기 조심하라. 아, 움직이잖아. 야,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아, 여기 움직이길래 여기. 형, 여기 내가 알아서 할게. 뒤에서 이렇게 치려면 아니지. 아무리 요새 트러날 데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오늘 똑딱이서부터 하프스윙까지 배웠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네. 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대의 골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저희가 좀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3 골프장에서 두 개 홀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 즉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울사다고 한 번 딱 맞는 걸로 좋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게 파3는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시죠. 해야죠. 가위바위보. 진짜 폭격하듯이. 네. 자,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두 번째.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첫 번째 하시죠. 제 첫 번째?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멀리 걸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멀리 건 없어요. 제가 초보인데 이렇게 냉정하시네요, 다들. 네. 네.
자, 약간 어, 뭐야? 뒷땅인데 왜 이렇게 잘 가? 요! 아, 나이스. 뭐야? 좋습니다. 뒷땅을 놨지만 제가 이제 그 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방향은 좋았죠? 2m 안으로 들어왔어. 네, 네. 와, 부담스러워. 그린. 아, 이거 뻥커인데요. 아, 이거 뻥커인데요. 아닌가요? 아, 멀다. 아, 멀어요. 백스핀. 백스핀 안 들어왔고요. 12m. 네. 12m. 야. 12m 롱보디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잘해야 팝니다. 네. 강프로가 지금 바지가 찔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래, 아랫돌이 신경 쓰이죠. 네. 좀 짧어. 좀 짧어. 아, 많이 짧어. 나 뭐 한 거야? 오, 뭐. 야, 이거 다들 엉망이에요. 지금 뭐 합니까? 자, 여기서 잘 붙여야 되죠? 두 번째 샷, 강프로. 자, 물 싸다구. 어? 어? 오씨. 와, 좀 크네. 공격적으로 쳤습니다. 네. 2.62m 남았고요. 안 아, 나오네요. 안 알려주네? 이거 안 나오는 건가 봐. 아, 안 나와요? 캐디가 없나 봐요. 아. 네네네. 감으로, 오직 나의 감으로. 야, 나의 감으로. 알 수가 없는데? 캐디가 안, 얘기를 안 해줍니다. 오! 아, 왼쪽으로 많이 봤어야 됐어? 네. 자. 팩도 없다는 건 노택이라는 거죠? 네. 야, 여러분들 참 멀리 치셨네요. 제가 지금 칠 기회가 없습니다. 내리막 굉장히 심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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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이게 내리막 노택이 이래서 내리막이, 무서워. 네. 너야 파. 너야 보기. 너무 보기죠. 아, 너야 보기인가요? 네. 와, 아슬아슬했습니다. 보기. 아, 보기를. 자, 접니다. 나와주실래요? 아, 네. 진짜. 네, 제가 잘 붙이려나 봐요. 네. 이야, 내리막 봐. 와, 내리막 되게 심하네, 이거. 아, 씨, 무서워, 내리막. 와. 나이스! 차! 감사합니다. 아, 쫄았어. 아, 야, 이게 애매한데. 나이가... 이 버디 못하면 욕 나올 것 같습니다. 버디 못하면 쓰레기죠. 이렇게까지 샷샷 그러니까. 잘 쳤는데. 그러니까. 어? 옷도 새 거 입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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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버디입니다. 아, 네. 나이스. 아, 네. 자, 이렇게 하늘 남은 상황에서 물사다구를 제거 마지막 네. 해서 아직 모르죠. 상당히 높은데. 다음에 우리 몇 미터 치는 건가요? 자, 다음에 뭐 나올까요? 아, 55미터! 야, 버디 퍼즐. 이야,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러니까. 자, 오르막에다가. 오? 이야, 조금 밀렸는데. 짧아. 어, 거리가 오늘 상당히 좋네요. 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좀 나빼, 나빼. 파 목표라 그랬어요. 어, 미안한데요? 네, 나빼. 아이씨! 어, 깠어요! 아이씨! 어, 깠어요! 깠어요! 네, 지금 뭐예요? 곧 정수를 그냥 갔다가 진짜. 와, 아, 손목이야. 네. 아, 손맛 진짜 역같다, 진짜. 아, 큰일 났네, 이거. 자, 네. 이거 강성 좀 부담되죠? 아, 씨. 지금 혼자 플러스 원. 원 오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와, 이거 좋다. 와, 이거 좋다. 아, 짧아요, 짧아요, 오, 짧아요. 어, 저, 이거 잠깐만, 이 기계 잘못된 것 같아요. 난 잘 됐는데? 자, 여기서 조코비보다 한 개 덜 쳐야지만 연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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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붙어라, 붙어라. 더 가, 더 가. 그래, 더, 더. 와, 아유씨. 이거 파 찬스. 아, 이거 파 찬스입니다. 야, 와, 이게 뭐야? 이거는 버디를 해야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죠. 연장으로 갈 수 있죠. 와, 아, 굉장히 중요한 파. 네. 아, 버디 퍼. 네, 강프로가 또 롱 퍼가 강하거든요. 20m짜리. 아, 약하지 않나요? 오, 오, 우와! 우와! 방향을 좋아하는데 쎘어요. 아, 쎘어? 너무 쎘어. 와. 너무 쎘어. 어, 지금 무슨 뭐 전사 같대.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라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 라인 뭐야 저거? 아, 주원형이 더블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몰라요, 솔직히. 예. 네. 이스타 특유의 그 퍼팅 있죠? 안 될 때? 뽕 나가거나. 뽕 나가는 거. 뽕 드리블하거나. 네, 네, 네. 네. 그린에서 드리블하는 이스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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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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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우와!
승부사예요. 오! 예! 아니 약하지 않았어? 네, 아 이거 참 제가 여러분 드라이브하고 좀 아이언만 배우면 쇼게임에서 끝내드립니다. 알겠어요? 와 깜놀. 와 들어왔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잠깐만 이러면 아 그래도 파로 막을 수 있는 여기서 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파를 못한다면 와 야 있어 라이가. 와 이게 캐디가 없으니까 무섭다. 물 쏟아봐. 물 쏟아. 솔직히 기계가 이상하다. 솔직히 진짜 뭘 쳐다봐 너는. 지금 투버디 했어요 지금. 더블버디 했는데 지금 진짜 짜증나요. 쌍버디를 해 진짜. 와 이거 안 알려주니까 미치겠네. 더블버디 물 쏟아. 아니 봐봐 왜 안 가는데. 네. 왜 안 가냐고. 어? 니네 둘 거 잘 가더만 왜 얘 거 안 가라고. 차 놓치니까 특집하네요 왜. 아니 여기 쪽으로 앉으라고요. 옷에 안 묶게 해줘. 옷에 어떻게 안 맞아. 주차나 하러 가야겠다. 아, 금방 말라요 여름이다. 동시에 마이크 조심해. 하나씩 마이크.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약간 피부 간다? 하나씩. 아. 하나씩 하나씩. 아 뭘 한 명씩이야. 마이크 말없어. 옷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야 휴지 아무도 안 줍니까? 야 진짜 이 정말 어? 이 축구하는 놈들 이거 어? 이거 축구하는 놈 다 이만 사진해야 돼 이거 히프세부터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물티슈를 왜 주냐고. 아 너희들이랑 치니까 너무 즐거워. 정말 아 이렇게 동생들이랑 같이 치니까 너무 재밌고 정말 멤버들이 다 좋은 것 같아.